자, 김진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 정말 팽팽한 상황에 올라오셨습니다. 마운드에 오르면서 어떤 생각으로 마운드에 좀 올랐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던졌습니다. 예. 네, 집중해서 열심히 던져주셨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이 이때 2점 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좀 유지하고 있는 좀 비결이 있다면 또 어떤 비결이 좀 있을까요? 야수들이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저는 뭐 그냥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밖에 없어서 예, 야수들 덕이 제일 큽니다. 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김진성 선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응원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승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약속했는데 꼭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진성 선수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내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내기 지금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패 기간이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이제 KT가 자꾸 쫓아온다는 거에 좀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저희 이제 연패 끊어냈고 힘든 시기 좀 잘 이겨내 볼 테니까 팬분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우리 박재민 선수 인터뷰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댓글이 굉장히 팬분들 반응이 약합니다. 너무나 인터뷰 잘해주신다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우리 끝내기 찬스 박재민 선수에게 딱 왔습니다. 어떻게 노려야 되겠다, 어떤 노림수를 좀 조율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LG 이제 2년차인데 이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끝내기 한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끝내기 안타를 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박기민 선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기민 선수는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임할 때마다 어떠한 심정으로 네, 매 경기 임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수들 항상 그 전에도 단상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그라운드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3분의 2 동안 정말 잘 지켜왔는데 남은 3분의 1도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지켜서 꼭 한국 시리즈 직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좋은 기운으로 박혜민 선수가 LG 트윈스를 지르시고 다 함께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파이팅! 박혜민 선수였습니다.